네, 이번에는 배터리 쪽을 개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입했던 PSP가 이제 배터리가 없어서 정크로 됐는데요. 이번에 배터리도 정크품을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빵빵하게 배가 불러있죠. 이게 정상품인데 높이 자체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배터리 안 내장된 리튬 배터리가 부풀어 올라서인데요. PSP에 꼽았을 때도 이렇게 잘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충전을 테스트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충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장되어 있는 리튬 배터리가 수명을 다한 건데요. 이제 여기서 필요한 부품만 빼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터리 내부 기판을 적출해 보도록 하죠. 하단 부분부터 자릅니다. 분리된 보드의 모습입니다. 보드에 보시게 되면 LD1과 LD2가 있는데 LD1 부분이 플러스극이고요. LD2라고 된 부분이 마이너스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시로 리튬 전지를 하나 연결했고요. 이 상태에서 충전이 되는지 보드가 동작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메모리 카드를 개조해 보려고 합니다. 외형을 어차피 새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좀더 사용하기 간편한 마이크로 SD 쪽으로 변형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SD 변환 젠더와 그리고 슬롯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일단 메모리 스틱 변환 젠더를 내부에 칩이 있는데, 이 칩을 가전에 준비했던 마이크로 SD 슬롯에 연결해 주려고 합니다. 하단부터 자르면 되고요. 납땜이 완료된 기판은 다시 원래 젠더 쪽으로 돌려줍니다. 고정을 시키고요. 메모리카드 슬롯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아날로그 출력 조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하단에는 PSP 본체에서 나는 펄스 신호가 되겠고, 상단은 아날로그 출력이 되겠습니다. 이전보다 상당히 안정된 모습이고요. 아날로그 조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무선 컨트롤러에 대해서 이제 거의 다 최적화가 되었고, 아날로그 스틱도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코딩이 되었습니다.
이제 철권이랑 가디터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 반응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철권을 기동한 상태고요. 컨트롤러가 제대로 된 컨트롤러는 아니기 때문에 조작이 미숙하더라도 이해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아날로그 테스트가 되겠고요. 1회 때는 좀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았죠. 지금은 이제 아날로그 수정이 된 상태고,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 없이 동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개조에 사용될 7인치 액정이 되겠습니다. 7인치 액정 출력 자체는 중간에 HDMI 컨버터를 통해서 출력이 될 건데, HDMI 컨버터를 구매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이 있는데요. 줌 버튼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구매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본 상태에서는 풀 화면에 출력이 되겠지만, 게임에 들어갔을 때는 PSP 외부 출력이 작은 화면에 나오게 되는데, 줌 버튼이 있을 경우에 전체 화면은 아니지만 확대된 화면으로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설정 자체는 간단하고요. PSP 본체에서 디스플레이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외부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외부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입력을 변환을 시켜 주시면 외부 디스플레이 설정을 한 뒤에 화면의 모습입니다. 메뉴 차지는 상당히 깔끔하게 표시가 되고 있네요. 하지만 이제 게임에 들어가게 되면 PSP 원래 해상도인 아주 낮은 해상도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전체 화면이 아닌 이제 일부 잘린 화면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컨버터가 필요하게 된 거고요. 인게임 화면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작은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이랬을 때 아까 전에 이제 컨버터에 있던 줌 버튼을 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더 확대된 화면으로 게임을 즐길 수가 있게 됩니다. HDMI 컨버터 내부를 한번 볼까 합니다. 내부를 보면 칩은 이렇게 지워져 있고요. 방열판이 붙어 있고 발열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USB 전원이 되겠고, 뒷면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원 스위치가 있네요. 16대 9, 4대 3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사실상 이제 화면 확대가 되겠고요. HDMI 출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핀에서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입력 자체는 상당히 많은 핀을 입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 연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디스플레이 외부 출력 단자가 비교적으로 좀 높은 높이기 때문에 휴대용을 제작하기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자를 제거를 하고 직접 납땜을 해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길이로 케이블을 자릅니다. 단자의 케이블을 납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보드인데요. 기존에 5V로 동작하던 보드를 부품들을 제거하고 3.3V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 HDMI 단자가 높이가 좀 높기 때문에 단자를 제거를 하고 직접 납땜을 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달려있던 핀은 제거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납땜으로 직접 드라이브 보드와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PSP HDMI 컨버터와 그리고 LCD 드라이버와 연결해 준 상태입니다. 기존에 달려있던 소켓과 그리고 HDMI 이제 커넥터는 제거가 되고 납땜으로 연결된 상태입니다. 연결을 하신 후에 이런 식으로 꼬아주셔야지 노이즈 영향이 좀덜 받게 되고요. 그리고 HDMI 연결 같은 경우에 피치가 매우 좁은 이제 0.5mm 피치이기 때문에 납땜을 하실 때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배터리 및 컨트롤러 그리고 LCD 부분이 배선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HDMI 컨버터가 있겠고요. 이 부분이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HDMI 컨버터의 경우 5V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LCD와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3.3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배터리 이용했을 때에는 3.3V, 5V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PSP에 어떻게 해서 5V와 3.3V가 나온다면 별도의 레귤레이터 없이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PSP 출력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보드 내부에서 이 부분에서 3.3V가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5V가 출력이 됩니다. 5V의 경우에는 스탠바이 전원이 되겠고요. 이제 전원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쪽에서는 이제 전원이 흘러나오고 있고, 배터리 상태에서는 배터리 전원이 그대로 나오고 있고, 전원을 켰을 때는 5V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외장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내장 디스플레이를 우선시해주는 PSP 본체 기본 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림 모드로 들어가든지 전원이 꺼졌다 켜지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외장 디스플레이가 아닌 내장되어 있는 LCD로 화면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본체에서 보게 되면 이 디스플레이 버튼을 5초 이상 눌러줘야지 외장 디스플레이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요. 매번 껐다 킬 때마다 이것은 매우 불편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아두이노를 활용을 해서 자동적으로 디스플레이가 내장이 켜졌을 경우에 외장 디스플레이로 전환시켜 주도록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PSP가 켜지게 되면 내장이 켜지게 되고 아두이노가 인식을 해서 현재 외장 디스플레이로 전환을 시켜주는 모습입니다. 2부에서는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리고 메모리, 그 배터리 등 내부에 포함되는 부품들을 개조를 해 보았고요. 3부에서는 이어서 컨트롤러라든지 그리고 외형적인 부분도 한번 준비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